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의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뮤직큐 스페셜 게스트 함께합니다. 목소리에 서사가 있는 싱어송라이터 홍이삭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라서 네네. 우리 팬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이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전 처음 뵈가지고. 그래, 저는 예전에 그 영스 네. 때 그 홍이삭 씨, 예, 제가 그 웬디 씨 영상을 안 본 게 없는데 아, 예, 네. 그때마다 홍이삭 씨도 영상 봐가지고. 아, 진짜요? 예, 너무도 친근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 라디오는 어째 편안하시죠? 어, 네. 전 여기는 그래도 한 몇 번 와가지고. 예. 네, 편안하게 있습니다. 어, 팬들이 네. 또 밖에 엄청 많이 응원을 오셨던데. 아, 네, 그렇죠? 응원하셨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하죠. 언제 진짜. 좀 실감이 나나요? 아, 내가 이 활동은 예전부터 했지만 예, 언제 이렇게 사랑받고 있나 느끼시는지. 아, 근데 항상 봤죠, 사실. 뭐 이렇게 SNS 같은 경우를 예. 볼 때도 그렇고 네. 뭐 그냥 어떤 공연이라든지 어떤 이런 스케줄을 올 때도 예. 사실 인사해 주시고 네. 네, 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참 그럴 때마다 참 그래도 아주 열심히 좀 한 게 있나 보다 예. 어,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아, 그럼요. 네. 사실 전국 투어 다닐 때도 네. 예, 싱어게인 3 전국 투어 다닐 때 가장 좀 많이 실감하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 봤거든요. 아, 그렇기도 하죠. 사실 예. 예, 왜냐하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을 한 번에 만나는 순간이니까 그렇죠. 어, 예, 그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어, 팬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할 것 같긴 한데 네네. 예, 그렇죠. 예, 서울을 시작으로 예, 전국 투어 창원, 인천, 부산, 수원, 의정부까지 다녀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 많은 도시들이 남아 있나요? 네, 네. 뭐 이번 주 광주 가고요. 예. 다음 주는 대구. 네. 뭐 이렇게 해서 아직 한 6월까지 예. 쭉 있습니다. 뭐 좀 네. 기대해 달라. 뭐 이런 거 혹시 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광주 공연 이제 오실 분들한테. 아, 뭘 기대해 달라? 네, 뭐 이런 거 관전 포인트다. 아, 관전 포인트는 예. 뭐 저희 이제 싱어게인 탑10 친구들이 네. 다양한 음악들이 예.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들. 네. 이제 그런 서사들을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끼리 조금 친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또 매주 보고 하다 보니까 네. 어,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자잘한 케미. 어떤 케미 이런 걸 보는 게 또 재미지 않을까 예. 싶어요. 네. 여러분 광주에서 또 즐거운 공연이 예, 만들어지기를 네. 아이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정님이 내일 시험인데요. 저녁 시간에 짬내서 이상님을 보러 왔어요. 생방 보고 힘내서 밤샘 공부 갑니다. 이분은 이제 밤샘을 택하셨네. 와, 그러네요. 그렇죠. 홍이상님을 보기 위해서, 그죠? 어, 네. 이분께 화이팅입니다, 선물, 진짜. 선물 갑니다. 예. 네. 이 밤샘 공부 잘하시고 주무시면 안 돼요. 맞아요. 예.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진짜. 저희가 화이팅 외쳐드리면서 네. 선물 바로 가고요. 예. 네. 어, 많은 분, 뭐, 희망고무님, 점, 윤점님, 5554님 다 보이시죠? 네, 다 보입니다. 예, 미애님, 우지용님.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드립니다. 뭐, 네. 아유, 너무 감사해요. 미애님이 이상님 저녁 못 드셨나요? 우동에 삼겹살 먹으며 이상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저녁. 저 아직 못 먹었어요. 아, 혹시 점액추 아직 못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점액추 가능합니까? 아, 저녁. 아, 그러게요. 저는 네.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건 네. 감자탕인데 감자탕. 왠지 모르겠어요. 감자탕. 네. 아, 이게 날이 좀 흐린 날은 네. 좀 약간 그런 칼칼한 국물이 좀 생각나긴 하는 것 같아요. 봐요. 지금 날이 오늘 뭐 해가 쨍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가 갑자기 내렸다는 지역도 있거든요. 네. 아, 네, 이럴 네네네. 때는 뭐 사실 짬뽕이나 뭐 이런 쪽. 아, 좀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생각이 나나 봐요. 감자탕. 아, 약간 본능에 따라가니 아, 그런 감자 게 좋아하는데 네. 예, 여러분 감자탕 저녁 메뉴 멀쩡하신 분들 감자탕 추천해 드렸습니다. 예, 홍이삭 씨의 라이브로 한 곡 듣고 또 여러분의 질문을 좀 읽어 드릴게요. 어떤 네. 곡을 준비해 주셨는지. 어, 이번에 이제 또 한참 제가 봄이잖아요. 네. 또 요즘에 또 날씨가 워낙 또 따뜻하고. 봄아. 네, 언제 아~ 봄이 또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래서 봄아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분 네.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홍이삭의 라이브를 드디어 듣네요. 봄아 들어볼게요.
사랑해도 될까요? 날씨도 참 좋은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댈 사랑합니다. 한순간의 표현들보다 영원한 우리 맘을 보며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우리의 노래가 되고 그대의 마음이 되어가 솔솔 부는 봄바람이 그 마음을 담고서 너에게 말하네 나에게 말하네 바람이 내 몸을 감싸듯 이슬이 스치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우리의 노래가 되고 오 그대의 마음이 되어가 오 솔솔 부는 봄바람이 그 마음을 담고서 너에게 말하네 나에게 말하네 솔솔 부는 봄바람이 그 마음을 담고서 너에게 말하네 나에게 말하네 나의 봄이 돼준 당신께 사랑해도 될까요? 아, 정말 네. 예,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라이브였습니다. 봄아라는 곡이었고요. 피아노 버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4월에 이 곡을 라이브로 들을 수가 있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봄에 부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또 봄이 네. 짧기도 하고. 맞아요. 요즘 너무 짧아가지고. 아, 네, 여러분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정말 목소리에 서사가 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서사가 네. 너무 살아있어요.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오, 박유은님이 달달맥스 사탕 500 12개 먹은 듯. 예.
아, 네. 양세희님, 이상님 또 웃는다. 목소리 미쳤는데 웃음까지 뭐야. 예. 아, 네. 두 개 중에 하나만 해주세요. 아, 지금 좀 그래도 라디오여가지고 네. 아, 저도 뭐, 의도치 않게 목소리에서 깔리게 되네요. 아, 그래요? 아, 네. 아니, 많이 편하게, 아, 편하게 해주세요. 아, 네. 네네. 어, 근데 노래가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예, 보마 아유, 라이브로 전해드렸고요. 2014년에 이 보마로 데뷔해서 활동을 하다가 네, 또 2019년에 맞아요. 슈퍼밴드, 2023년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Sing Again 3에 도전하면서 너무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오디션의 강자가 맞습니다. 예. 아, 네. 어쩌다가 보니까 오디션을 계속 하게 됐어요. 오디션. 네, 네. 오디션은 사실 일반 공연과 다른 게 이제 공연에는 우리 팬들이 앉아 있지만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잖아요. 맞아요. 아, 사실 오디션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긴장감이 그죠? 네. 너무 에너지가 다를 것 같아가지고 네. 보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어서 못 보거든요. 그죠? 아, 그걸 네. 이겨내고 간다는 게 참 어려운 네. 일인데 네네. 지금도 오디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맞아요.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노하우나 팁 있어요? 아, 이런 걸 좀 준비해라. 아니면 뭐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거.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느낌의 말이 돼서 사실 네네.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긴 하는데 아, 예.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담으로는 네. 그렇죠. 어, 오히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예. 가장 음악이니까 네. 사실 뭐 좀 주관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 나다운 게 뭔지를 어. 좀 찾는 그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예. 저도 이 Sing Again이라는 프로도 그렇고 슈퍼밴드도 그렇고 항상 네. 보면은 어, 결과적으로 내가 돌아봤을 때 좀 실패를 했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예. 행복한 게 뭐였냐 내가 당당한 게 뭐였냐라고 네. 했을 때 결국에 어, 가장 나스럽다라는 걸 결정을 했었을 때가 후회가 좀 없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네.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 평가받는 자리라는 게 사실 예. 잘 보이고도 쉽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 자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 오디션이 다가 아니고 네. 그 이후의 삶까지 조금 생각해 봤을 때 네. 그냥 가장 나다운 게 뭔지를 좀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어, 지금 당장은 조금 뭐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그게 5년, 10년 지났을 땐 분명히 그걸로 박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은 하는데 우승자만이 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면 제가, 어, 제가 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 아니, 근데, 좀 말을 좀 조심스럽게 근데 양면의 검이에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 네네. 이야기도 맞아요, 예, 맞아요.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서 네. 이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런 감동을 또 우리가 시청자들이 받는 거잖아요. 네네. 너무 이해가 되면서도 네. 또 우승자만이 할 수 있는 멘트다. 그래서 조심히 한다. 요즘 말을 잘 안 하려고 한다.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네. 충분히 그 진심이 전해졌기 네. 때문에 저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네. 특히 오디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과정에 실패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랬던 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 중간에 인생도 그렇잖아요. 중간에 실패들이 와도 거기에 네. 무너지면 안 돼. 다시 또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예.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네. 예. 아우 김보미님 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3억 상금을 어디다 쓰셨는지 지난번에 컨투 때는 네. 아직 뭐 못 썼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걸 어디다가 쓰셨는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네요. 아 사실 아직도 못 썼어요. 그죠? 네. 고민 중이시죠? 너무 고민이죠. 네네. 뭐 그냥 정말 필요한 것들 이런 것 좀 네네. 사고 네. 그냥 그런 걸 텐데 네. 뭐 이게 네, 잘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오래오래 가지고 계세요. 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네. 뭐 의미 있는 곳에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네, 만진 맞아요. 목돈인데. 네, 그래서 오히려 네. 지금은 좀 그러니까 저를 위한 의미보다는 네. 좀 도움이 되는 다른 의미들을 좀 찾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네, 봐서 이제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이래놓고 또 그냥 제가 뭐 다 써버릴 수도 있고. 아마도 뭐 음악적인 네. 거에 다시 재투자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뭐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고 네. 재투자도 있고 사실 투자라는 것이 단순히 보여지는 뭐 내가 이걸 써서 이만큼 벌겠다도 있지만 네. 또 이걸 써서 뭐가 더 좋은 의미가 된다면 그게 네. 또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 거기에 그냥 써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네.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들은 우리 홍인사 씨한테 나중에 또 알려주세요. 아, 네. 예, 어디에 쓰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도 좀 주세요. 네, 너무 네. 좋죠. 네. 홍인사에게 사랑을 하니까를 들을 텐데 곡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사랑은 하니까라는 곡은 최유리님에게 곡을 제가 받았어요. 네. 심화게닉 딱 끝난 지점에서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 시점에서 이제 채우리님에게 이 가사와 곡을 받았는데 예. 아, 이 시점에 딱 너무 나의 이야기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어, 내용을
얘기를 좀 짧게 해드리자면 이제 사람이 가는 길들이 사실 항상 확신이 있거나 네. 뭐 이렇게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자책도 많이 하게 되고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내가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의 노래예요. 네.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네. 앞에 괄호에 나를 네. 네, 이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듣고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수영과 홍이삭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자, 공포의 듀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6149님이 오늘은 이상님과 뮤지큐를 함께 하겠네요. 새로운 듀엣을 보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 이런 날이 오네요. 유통기한이 없는 가수 홍이삭 씨와 음정박자 없는 제가. 예전에는 음정만 없었는데 요즘에 박자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 예, 그래서 아 오늘 예 환상의 멜로디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환장의 멜로디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약간 불안합니다. 왜냐면 오늘 여러분 선곡이 조금 어려워요. 예, 이제 홍이상 맞춤으로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아 선곡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전 이런 곡에 진짜 취약하거든요. 제가 노래방 가서 이 곡을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신곡이 나왔나? 사람들이 아니 저건 무슨 곡이야? 막 이럴 정도로 예, 굉장히 제가 예. 앞뒤 없이 예. 아. 그러니까 노래방에 반주가 깔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불러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신곡인가 아. 예. 관심을 한몸에 받아요. 네 그렇게 너무 윗밥을 많이 까시는데 좀 기대를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마음을 네. 비우시고 홍이상님 네. 아마 홍이상님은 네. 저 같은 스타일의 파트너와는 아마 이 네. 같이 이렇게 만나서 노래해 볼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인데 아, 네. 이제 예, 마음을 이제 네. 편하게 하고 이제 네. 예, 홍이상님 믿고 제가 한번 아, 너무 궁금해지네요. 예, 마음을 예, 제가 자신감 갖고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 자신감을 갖고 할게요. 저희가 멜로디만 들려드립니다. 허밍만 들려드리는데 잘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할게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너무 떨려. 잘하고 계세요? 왜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너무 헤매가지고. 예, 네. 여러분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잘하고 계세요. 아니, 그럼 너무... 저의 파트 해볼까요? 아니, 이번에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해보고 아, 그냥 네. 바로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 파트 너무 길어가지고 네. 예. 여러분 제가 죽인 이 멜로디를 뒤에 살려냅니다. 아, 감사드려요. 홍사님 제가 너무 저음으로 했죠 사실 아, 이게. 너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보통 맞출 수가 없는데 네. 이상이 맞춰주시네요. 아, 진짜 진짜 최고의 아, 저는, 강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불러주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런 데서 진정성이 저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저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런 거 듣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아니, 이상한 취향을 가지셨대. 아니요, 진짜. 아니 여러분 제가 앞에 너무 헤매가지고 지금 너무 식은땀이 나는데 이 뒷부분을 사실 이 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정답이 좀 오고 있죠. 정답자 클릭. 정답이 오고 있대. 아, 정답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어머. 네. 아 됐어 됐어. 여러분 됐습니다. 정답이 오고 있네요. 이 뒷부분에는 홍이사 씨가 완전히 다 잘 살려주셔서 너무 유명한 곡입니다. 여러분.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혹시라도 또 아니 이게 뭔 노래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힌트송이 나가니까 네. 오늘 예 1절만 들려드릴게요. 힌트송 듣는 사이에 정답 보내주세요. 네. 자 조용필의 바운스가 힌트송으로 나갔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 유이서님이 주셨습니다. 네, 조용필 바람의 노래. 이서연님 주셨습니다. 바람의 노래.
하하님 주셨습니다. 바람의 노래. 세 분께는 선물이 갑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 네. 축하드립니다. 예. 아 이제 제가 앞부분을 너무 헤매가지고 네. 송님께서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렇게 이곡이 좀, 아니냐고 좀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앞부분을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가사를 붙이면 훨씬 나아요 제가 노래하기가. 근데 네. 멜로디만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근데 보다 많은 여기가 사과 같은 내 얼굴 네.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송님. 그리고 요술공주 세리가 이렇게 들었어요. 찾아왔어요. 아, 이게 제 세대는 이 노래를 알거든요. 4441님 주셨고요. 네. 사과 같은 애 외로워도 슬퍼도 이렇게 네. 왔네. 이렇게 네. 왔어요. 6365님 그리고 아, 이문혜님은 박상미 해바라기 주셨는데 이 곡은 저 멜로디를 몰라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거죠. 아, 이 곡입니다. 그거구나. 이 곡이에요. 예. 그 제 부분 보다만은 여기서 다들 잘못 네. 생각하셔가지고. 아, 되게 많네요. 예. 네. 사랑해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이문혜님. 네. 그리고 6149님이. 네. 죽어도 못 보내. 이것도 있네요. 이렇게 들으신 거죠. 죽어도 못 보내. 제 부분이 그렇게 들었을 수 있죠. 네, 맞아요. 그죠? 네. 또 있어요. 뭐, 예. 아, 네, 상상력들이 엄청나신데요. 안갑주님 주셨습니다.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것도 있고요. 이 곡으로도 들으셨어요. 아... 약간 느낌은 좀 비슷하지 않았어요? 비슷해요. 바람의 노래 느낌하고 지금 별 보러 가자 약간 결이 좀 네.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안갑주님 네. 그리고 배성민님 주셨습니다. 이 밤 그날에 반딧불을 당신의 이거 제가 앞에 네. 보다마는 이거를 이 밤 그날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들으신 거죠. 배송빈님까지 예.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이분들은 오답이지만 그래도 네. 노력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선물 갑니다. 아, 네. 예. 상상력에 칭찬을 드립니다. 이 바람의 노래 이거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정답 공개를 원래 저희가 원곡으로 하는데 오늘 이상님이 나오셨으니까. 아, 네네. 여기 네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그러니까 불러볼까요? 예, 제 부분 헤맨 부분부터 불러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너무 역망으로 망쳐가지고. 예. 네, 불러보면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여러분 이거 녹음해서 쓰세요. 정말 이거 어떻게 아니 이런 목소리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곡을 예 제가 이거 아까 허밍으로 하려니까 어떻게도 이걸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았다니까요. 아 저는 그 진정성 노래를 100번 불러봐야 예. 이 그 약간 그 떨리는 그 어떤 그 긴장감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 노래 100번 불러봐도 똑같아. 네. 여기 늘질 않아 여기서. 근데 여러분 정말 해답 보내주셔서 정답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너무 좋네요. 목소리에 서사가 있는 홍희석 씨가 이걸 지금 무반주에 불렀잖아요. 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네. 아유, 정말 꿀이었습니다. 꿀.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꿀 바른 네. 줄 알았어요. 자 바람의 노래가 정답이었고요. 여러분 이건 이제 아버님께서 추천하신 곡이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싱어게인 네. 우승곡이기도 한데 맞아요. 결승전 준비를 할 때 네. 이제 부모님이 뭐 이거 곡을 추천을 갑자기 예. 이거 어떠니 저거 어떠니 저거 어떠니 했는데 이제 이거 해볼까? 네. 했죠. 네. 아버지 네. 기도 많이 하시고 이거 추천해 주셨을 텐데 네, 저 딱히 저 아버지는 딱히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긴 한데 그래놓고 예. 이제 제가 아프리카를 갔거든요. 네. 아, 그 노래를 엄청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불렀죠. 가서. 정말 네. 아버지 인생의 최고 네. 진짜 의미 있는 곡이죠. 그렇죠. 아, 이게 평소엔 내색을 잘 안 하셨는데 네. 아 이제 딱 하니까 아, 좀 되게 즐기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어머니 아프리카 계속 가 계시는데 네. 연락은 좀 자주 하는 아들이에요? 아니면 아 저는 막 자주 하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
저희 부모님도 답장이 막 그렇게 빠르진도 않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연락을 하죠. 네. 그 이렇게 지금 사실 고릴라로 방송 생방으로 다 보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거 모니터를 나중에 좀 하세요 부모님들이. 다 보세요. 또 저희 누나가 또 열심히 보고를 합니다. 링크 보내주시는구나. 맞아요. 아들이 이런 걸 했다. 저는 아 이거 했어요 아니면 잘 안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죠. 네.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하세요. 네, 지금요? 예, 해주세요. 짧게. 예, 아니 짧게. 보시고 있을 거니까.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또 사실 또 네.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 아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갑자기 따라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네. 어머니 아버지, 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아들도 여기저기서 열심히 살고 있고, 예. 아들의 이 활동을 보면서 되게 좀 즐거워하시는 걸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열심히 또 행복하게 잘 할 테니까 또 재밌게 봐주시고 네.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서 얼른 뵙기를 기다릴게요. 네, 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네. 멀리까지 또 이 영상이 나가고 있군요. 네. 퀴즈 뮤직큐라서 뮤직큐를 하나 하고 갈게요. 네네. 우리 팬들이 또 홍의석 씨의 음악으로 퀴즈를 또 많이 출제해 주셔가지고 네. 예, 먼저 1588님이 만들어주신 퀴즈거든요. 네. 예, 이분께는 영양제가 선물로 가고요. 퀴즈 출제해 주세요. 네. 평소 네. 1588님이 네. 예, 만들어준 문제고요. 네. 이분께는 영양제 선물로 가고 네. 방금 말씀하셨나요? 혹시? 네네. 근데 제가 이걸 또 얘기했죠? 괜찮아요. 정신이 없네요. 괜찮아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 네. 평소 운동을 홍의사기 평소 운동을 홍의사기 소연 누나 저 이번에 팀 주장 됐어요. 오. 라고 기뻐하며 말하자 박소연이 어떤 팀? 농구팀 주장이 된 거야? 라고 물었다. 홍의사기는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이번에 팀의 주장이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떤 팀, 농구팀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정의 의미인데. 네, 농구팀은 아닌 거죠. 농구팀은 아닌 거죠. 네. 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셨는데요. 신윤주님이 주셨습니다. 네. 볼링팀이요. 그렇죠. 3536님이 주셨습니다. 네. 폴링, 예. 볼링팀 주장도 잘 어울릴 그렇죠. 듯이요. 3508님. 네, 폴링, 볼링팀이란 거죠. 아, 이상님 볼링 잘 치세요. 그렇죠. 이제, 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폴링을 네. 들으면서 볼링으로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을 다 맞춰주셔서 세 분께는 화장품이 선물로 가고요. 네, 볼링은 어떻게 좀 쳐보셨어요? 아, 뭐 저는 명절 때 예. 가족과 가는 정도지. 1년에 한두 번. 맞아요. 예. 그렇게 막 볼링을 집중해서 해본 적은 또 많이는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볼링은 네. 잘 못 칩니다. 기본만 칩니다. 맞습니다. 네, 공 굴릴 줄 압니다. 네네. 네. 이 곡이 이상님의 곡이었군요. 윤세희님이 들으면서 누군가 했는데 아, 네, 저였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예, 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시면 네. 예, 우리 홍의석 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영화 다시 만난 날들에서 네. 주인공을 하면서 음악 감독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음악 감독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갑자기 주인공이어서 네. 아니 이건 무슨 이력인가 생각했거든요. 저도 사실 의도치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약간 사건들이 생겼는데. 네. 네네. 주인공 자리가 비워진 상황이 온 거예요. 예. 근데 한 달 후에 크랭크인이 예. 촬영이 시작인데 네네. 사람이 없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저를 불러서 네가 연기를 해야 예. 이게 안 엎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이러고 근데 저는 전혀 연기에 대한 배경이나 예. 지식이나 뭐 욕심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네네.
근데 이제 아주 모두의 낮은 기대치로 아주 네. 부담 없이 촬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앞으로 네네. 기회가 온다면 또 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니까 사실 막 엄청 큰 프로젝트 이런 거는 너무 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민폐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네네. 막 독립 영화 오. 연기의 기회가 있다면 좀 예. 도전이 막 뭐 개런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오. 뭔가 해볼 수 있으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은 계속 있죠. 아니 그러면 독립 네. 영화 제작하시고 이런 분들이 연락해도 되는 거예요? 네, 뭐 관심 있으시면 연락. 혹시 제가 뭐 이제 시나리오 이미지나 감독님의 이미지에 맞다면 뭐 사실 너무 저야 감사함으로 그래요 이러면서 한번 볼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여러분 네. 영화 예 아니 왜냐면 네, 이런 말좀 민망한데 아니 이런 네. 소망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아 네,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음악은 워낙 네. 오래 했으니까 네. 해볼까가 막 도전해보자 막 이런 OST 큰 게 와도 네. 해보자 이랬는데 연기는 네. 이거는 너무 큰 것들은 제가 이거는 제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오히려 예. 뮤지컬도 막 오면은 근데 오히려 이제 좀 도전해보고 좀 그러니까 풀이 좀 편안하게 있으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은 항상 하죠. 그러니까 사실 뮤지컬 쪽으로 오히려 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본인은 또 독립영화 쪽 이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나중에 뮤직비디오의 주인공 좀 해주세요. 네. 뮤직비디오 연기해주세요. 아, 네.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독립영화 네. 전에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아니 본인 뮤직비디오에 본인 연기하는 거죠. 아, 뭐 제 뮤직비디오요? 그럼 아, 독립 영화처럼 시도해 볼 수 있죠. 최고의 네.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홍의삭 에버랜드 오늘 끝곡입니다. 이제 곧 이제 이게 26일 날 LP로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이거 소식 좀 스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작년에 나온 앨범인데 요거를 1년 기념해서 LP를 좀 찍어 보자. 그래서 LP에는 데모 버전 이렇게 B사이드에 넣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곡 완성된 게 직전에 데모 버전과 이제 해서 이렇게 기념으로 해가지고 냈어요. 네. 저희 첫 LP예요. 그래서 아주 기대하면서 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첫 LP는 또 의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26일입니다. 네. 며칠 안 남았어요. 맞아요. 오늘 예,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래서 오. 아마 들으시면 LP와 좀 어울리는 앨범이어가지고 네. 잘 들으실 수 있죠.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 오늘 어떠셨어요 방송?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괜찮았어요? 네, 사실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고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혹시? 아 못한 얘기는 뭐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아 또 불러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앨범 나오면 오실 거예요? 아 완전 막죠.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독립 영화 섭외 와서 촬영 잡혔고. 앨범 나와서 홍보해야 돼. 바로. 뭐입니까? 아, 다 갈게요. 아니 진짜 포기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 독립영화에 마음이 많으시네. 아, 나중에 좋은 소식도 들려오길 바라고요. 네. 여러분 케이콘에 우리 이삭 씨가 갑니다. 홍의삭님. 그래서 저 이제 케이콘 영상을 제가 볼 텐데 아, 네. 이 아이돌들 사이에서 너무나 멋진 무대 기대하고 있어요. 네. 아, 방금 엄청 힌트들 도움을 네. 많이 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힘내서 한번 네. 잘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무대를 어떻게 꾸며야 될 건지 홍의삭 씨와 제가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네, 맞아요.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홍의삭의 케이콘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다음에 다시 좋은 앨범과 함께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